저희는
밴드 홀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자세한 공연의 개요를 아시는 분이 있으신가요? 오늘 원래 저희가 주최를 하는 공연이에요. 타이틀은 홀리는 밤이고요. 네. 처음인데 별로 준비한 게 없는 것 같아서 저희가 곡을 되게 많이 준비했어요. 그래서 첫 회니까 글쎄요, 이게 오늘로 끝이 될 수도 있고요. 네, 열심히 한번 그래도 해보려고 네, 그래서 곡들을 많이 준비해 갖고 왔습니다. 우선은 앞에 팀 더더랑 그리고 피에타 분들 너무너무 같이 무대 함께 해주셔서 감사의 말씀 드릴게요. 네. 그리고 여러분들이 혹시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공연이 사실 이 공연이기도 하지만 술자리입니다. 여러분 술 드세요. 예, 술이 무료로 무제한으로 계속 드실 수 있는 자리라서 사실 메인이 술, 공연이 부라서 여러분 술 많이 드시고 가끔 가다가 이렇게 귀를 열어서 음악을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곡 저희 주최의 공연이니까 제 곡 중에 나름 어둡다고 할 수 있는 곡들을 좀 하겠습니다. 몽여비 하겠습니다.
Thank you.
것 같습니다. 몽엽이라고 하는 곡과 그레이까지 했습니다. 지금 세 곡이 끝났는데 좀 아까 했던 두 곡이 저희 곡들 중에 제일 긴 애들이었어요. 그래요. 그래요. 어디 녹음기 같은 거 틀어주신 거 아니죠? 기계 되게 구가치고 있듯이 걸었습니다. 이번 거 연습하면서 세 곡 끝나고 저희 항상 그랬던 것 같아요. 계속 연습하면서 이제 끝날 때가 된 것 같다고. 끝날 때가 된 것 같아요. 근데 지금 한 3분의 1 끝났나요?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오늘 저희가 기획하는 주최하는 공연이기도 하고 처음 이 공연을 하다 보면 이 공연장 그 스님 여러분들께서 저희한테 안내 메시지 같은 걸 주세요. 오늘 리허설 시간은 몇 시부터고 언제까지 그 다음 팀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근데 오늘 공연에 저희 시작 시간만 있고 끝 시간이 없습니다. 저희 마음대로 하라고 주신 거라서 오늘 한 7시간 정도 그래서 준비를 했습니다. 네, 공연이 30분, 술 파티가 이제 6시간 반 정도. 고맙습니다. 이렇게 반응해 주시면. 네, 이제 다음 파트를 또 빨리 해볼게요. 더 지치기 전에. 다음 곡을 지금 저희가 좀 이렇게 분위기를 깔았다면 그나마 조금 이렇게 자리에 앉으셔서 흔들으실 수 있는 곡을 한번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롤링스톤즈 때 공연이 제가 목이 완전 나가서 노래 못했던 거였었거든요. 그죠? 그 다음에 저희 오늘 처음이죠. 잘하고 싶었어요. 네, 어쨌든 다행히 목이 다 잘 나와서 이렇게 무대에 섰습니다.
3분의 2가 끝났어요. 3분의 2가 끝났습니다. 3분의 1 아직도 남았어요. 여러분들이 술을 무료로 드실 수 있는 시간이 3분의 1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술 많이 드세요. 저희도 술을 먹고 공연을 좀 하고 싶긴 한데 다들 언젠가 한번 시도를 해봤습니다. 술 먹고 공연을 한번 해보자. 뭔가 다른 느낌이 날 수도 있으니까. 근데 느낌은 그냥 공연만 망해서 저희가 그 이후로는 절대 술 먹지 않고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빨리 끝나고 시원하게 맥주 한 캔을. 맞아요. 그래서 술을 안 먹어요. 원래는 오늘 계획이 그래도 무대에서 한잔 정도는 해야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못 먹을 것 같아요. 먹으면 다 토할 것 같아요. 다음 곡은 여러분들이랑 저희랑 같이 하는 곡이에요. 이쯤 되면 다들 알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혹시나 저희를 처음 보시고 또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무대에서 시범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가사는 달이 숨는다 이렇게 다섯 글자예요. 이거를 이렇게 따라 불러주시면 되는데 어떻게 부르면 되는지 여기 이 친구가 한번 시범을 보이도록 할게요. 네, 같이 따라 불러주세요. 고맙습니다. 제 메인 파트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달이 숨는다. 같이 해볼까요? 셋, 넷. 달이 숨는다. 둘, 한번 더. 셋, 넷. 달이 숨는다. 마지막으로 진짜 크게. 둘, 셋, 넷. 달이 숨는다. 그치. 다리 숨는다. 잘했어요. 네, 다리 숨는다. 이따가도 이렇게 크게 불러주실 거예요? 아니죠? 괜찮습니다. 저희는 준비를 다 해왔으니까. 여러분들이 크게 부르지 않으셔도 저희는 뭐. 맞아요. 그래요. 팬분이 불여일견이라고 해보죠. 네, 다음 곡 다리 숨는다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바람이 맞았던 그 바람은 내 기억 속에 그늘을 조금씩 지나 그 바람은 또 다시 나의 흐름을 타고 이제 하시는 거예요? 또다시 바람이 2절에서 또 해줘요. 바람이 불어와 나뭇가지에 걸린 하늘을 차마 부끄러움에 불거갔고 또다시 아침이 오면 자 이제 하시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희 이제 마지막 곡을 하고 이제 그만. 네, 고맙습니다. 네, 저희도 조금은 아쉽습니다. 하지만 준비된 곡들이 있고 여러분들의 주말을 지켜드리기 위해서 마지막 곡을 하고 이만 아쉬우시면 술을 좀 더 드세요. 저희는 메인이 아니고 저희는 서브이기 때문에 메인은 술, 저희는 서브. 그래서 술도 많이 드시고 마지막 곡 저희 곡 중에 무죄를 하고 이만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홀린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맥주 들고서 한 잔씩 하십시오. 사실 말씀을 못 드렸는데 저희가 원래 앵콜이 준비를 했는지 안 했는지 미리 공개를 하고 공연을 하긴 했는데 오늘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저희가 오늘은 부득이하게도 앵콜을 조금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한 곡 정도만 더 하고 저희도 술을 좀 먹겠습니다. 토요일은 소중하니까. 박수 좀 쳐주세요. 빨리 올라가라고. 네. 저희는 밴드 홀린이라는 팀입니다. 처음 보시든 아니면은 계속 저희를 지켜봐 주셨던 간에 항상 저희를 찾아주시고 들어주시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의 생각을 드리고 있어요. 계속 앞으로도 저희가 좋은 공연, 좋은 곡들 계속해서 할 테니까 여러분도 계속 저희들 앞에 이렇게 계속 있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곡 중에 마지막 곡 뭐 준비했는지 후백이라는 곡 들려드리고 저희는 그만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홀린이었습니다.
하시면 돼요. 계속 곡 끝날 때까지 계속 해주세요.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